자, 코드 내용을 좀 살펴보셨나요? 여기 있는 에어라인과 에어포트와 내셔널 에어포트 패신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이 belong to나 이런 필드값 있잖아요. belong to 등등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드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belong to has many, has one, many to many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대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터미널을 열어볼까요? 요거 다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죠. 먼저 제일 먼저 할 게 뭔가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mix actor reset에서 리셋을 먼저 하십시오. 리셋 파일은 여기 어디 있느냐니까 리셋은 여기 ex 파일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리셋이 뭘 하는 건지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있죠. actor reset 이대로 구성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서트 셋업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구성이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액도 셋업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리셋을 하든 셋업을 하든 하고 그런 다음에 IX 환경을 들어오시고 그렇죠? 들어와서 즉 테스트 1으로 되어 있는 파일 있죠? 이 테스트 1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아스를 만들고 클리어 다음에 각각의 요거에 하는 역할을 뭘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엘리아스 해서 이렇게 엘리아스를 한 다음에 유저를 만듭니다. 유저는 지금 뭐 당장은 지금 바로 할 건 아닙니다. 유저는 빼놓을게. 유저는 빼놓고 패신저부터 할까요? 에어포트부터 할까요? 에어포트부터 하죠. 유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네. 에어포트부터 만들게요. 에어포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포트 네임은 인천공항이고 다음 태그라인 something about airport 등등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태그라인과 이름 ID가 없어요. ID는 리포 인서트를 하게 되면 ID가 만들어지죠. 스키마를 만든 겁니다. 지금 스키마를 만들었고 스키마를 만든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DB에 저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리포 인서트. 그래서 airport insert 리포 인서트에서 에어포트 넣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되어 있나요? 에러가 되어 있네요. 리포 is unavailable 되어 있는데 저희 리포를 빼먹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긁어서 넣죠. 넣고 다시 좀 전 리포 인서트 에어포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어요. DB에 들어가니까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ID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ID 이전에는 ID가 없었잖아요. 스키마 단계에서는 ID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ID가 nil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ID가 만들어졌고 해서 에어포트 하나 넣고 다음에 패신저를 만듭니다. 패신저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패신저를 만드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actor build asoc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포트의 패신저 네임은 Mr. Jupiter 해서 패신저라고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스키마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빌드 어속이냐니까 어속은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에어포트와 패신저의 관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포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has many passenger 돼 있잖아요. 그죠? has many passenger 돼 있으니까 에어포트 속에 many passenger 중에서 한 명으로서 이 사람을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위에 유저 있죠? 유저를 만들어서 유저를 넣어도 됩니다. 둘 다 해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에어포트 패신저 스키마가 구성이 되죠. 근데 스키마인데 그냥 스키마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에어포트 ID가 할당이 돼요. 그죠? 이 패신저가 그러니까 에어포트 ID가 1번인 에어포트가 누구예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승객으로서 주피터가 지정이 등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에서 패신저를 인설트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들어갔습니다. 에어폴트 아이디, 그리고 조금 전에 없던 것 중에 하나 아이디가 생겼대. 저 위에는 아이디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 보시면 아이디가 nil이에요. 그죠? nil인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아이디를 할당받게 됩니다. 1번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건 뭘 만드는 거냐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Korea Airport Corporation,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National Airport로부터 만들어냅니다. National Airport는 어디 있나요? 여기는 National Airport 얘입니다. 그죠? 얘를 통해서 공항공사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Airport에 belong to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항은 반드시 꼭 하나만의 National Airport, 공항공사에 소속된단 말이죠. 그죠? 전 세계 모든 공항들이 다 자국의 공항공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들은 모두 다 한국 공항공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belong to를 넣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서 다시 테스트 1 들어와서 이 부분입니다. Airport Corporation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Airport Corporation Act에서 다 nil. 보시면 에어폴트 아이디도 nil이에요 현재. 그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또다시 빌드합니다. 액토 빌더 속에서 내셔널 에어폴트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내셔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뒀던 이거 있잖아요. 이걸 넣어서 해도 동일합니다. 이거 Korean Airport Corporation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즉각적으로 National Airport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테스트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다. 얘와 얘는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지워놓는 게 낫겠네. 자, 어쨌거나 넣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포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소시에이션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리포 인설트를 해야지 아이디가 할당되죠. 그죠? 자, 그러면 아이디가 1번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어포트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간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림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죠. 얘와 얘죠. 그죠? Many to one 관계네요. 한국공항사. 여러 개의 공항들이 하나의 1대1 관계 아니고 many to one입니다. 제가 방금 1대1이라고 했었죠. 자, 에어라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어라인, 이번에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만듭니다. 이름은 아시아나예요. 그죠? 그리고 리퍼 인설트에서 얘는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고 그리고 여러 항공사들 중에서 ID 1번으로서 아시아나 항공을 할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관계냐니까 공항들하고 many to many의 관계를 구성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공항들과 이 에어라인들 사이의 관계는 조인수로 해서 airport, airline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항공사들이 있죠.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항공사들이 모든 공항에 다 취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주공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주공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들이 다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제주공항에 오는 항공사들이 정해져 있죠. 20몇 개, 한 20개 정도가 제주공항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제주공항과 항공사들의 관계가 이렇게 many to many 설정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에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어느 항공사도 이걸 뭐 말로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좀 그렇긴 합니다. 공항들하고 그리고 항공사들 간에들하고는 서로 many to many 관계가 된다는 거.
그죠? 요건 뭐 더 설명드리기 그렇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인터넷에서 many-to-many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에어라인,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테스트 파일을 열고 이번에 프리로드를 했습니다. 프리로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어폴트는 우리가 이미 만들었어요. 얘가 에어폴트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에어폴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에어폴트에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에어폴트는 요 세 개의 관계 있어요. 패신절, 해즈메니의 패신절, 내셔널 에어폴트,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그죠?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엔터티와 서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죠? 요 세 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천, 만들어 둔 인천공항에다가 인천공항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 요 방식입니다. 프리로드에서 에어폴트, 내셔널 에어폴트. 우리가 지금 이미 내셔널 에어폴트 하나, 내셔널 에어폴트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죠? 여기 코리아 에어폴트 코퍼레이션. 요것을 우리가 지금 내셔널 에어폴트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내셔널 에어포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패신절. 패신절은 우리가 늘 만들어뒀죠. 여기 보시면 패신절을 해서 하나 만들어진 게 있죠. 미스터 주피터라고 하는 패신절가 하나 구성되어서 이미 패신절. 그래서 에어포트 인천공항을 이용할 승객이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넣어둔 거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에어라인이에요. 에어라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시아나라고 하는 항공사를 하나 만들어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들어진 것 지금 현재는 에어라인 하나만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기다가 뭐 칼 같은 경우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칼 또 들어가고 이거는 에어라인 1이라고 그러고 얘는 에어 2라고 하고 이름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1, 얘는 2, 마찬가지 1, 2 이렇게 해서 1, 2 두 개를 다 한번 넣어보시기도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만 하죠. 다시 원위치 시켜놓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어라인 들어있죠. 여기서 프리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넣었는지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에어폴트의 내셔널 에어폴트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위에를 봐야 되겠네요. 자, 데모 에어폴트입니다. 에어폴트에서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조금 읽어볼까요? 자, 데모 에어폴트에서 에어라인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은 아무것도 없이 돼 있죠. 그리고 ID는 1번 돼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고 이러면 인천공항이죠. 그리고 내셔널 에어폴트는 국적 그러니까 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에 할당된 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예요. 뭐 JAL 같은 경우, 재팬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할당되는 것이 재팬 에어폴트 코퍼레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패신저도 지금 구성되어 있죠. 패신저는 누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둔 미스터 주피터가 현재 인천공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주피터가 아니고 미스터 주피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inserted at 있고 updated at 등등이 나와있죠. 그다음 태그라인 해서 주석 뭐 이 사람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현재 여기에 에어라인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에 이 착륙을 하는 항공사 취항하는 항공사는 아직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여기 이 단계예요. 그죠? 이 단계죠. 자, 여기서 다시 ChangeSet, 에어폴트 ChangeSet에서 ChangeSet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흐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ChangeSet에서 지우고 이렇게 ChangeSet 하니까 이렇게 ACEDB에서 ACEDB라고 저는 생각을 외우고 있어요. Action, Change, Error, Data, Valid 저는 change set이 하나 구성돼요. 에어폴트 change set입니다. 에어폴트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change set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에어폴트 에어라인즈 change set을 구성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에어폴트 change set 이미 만든 거죠.
맞는 것을 가지고 풋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는 우리가 빌드 어소시에이션을 썼었잖아요. 주로 이번에는 many to many는 풋 어소시에이션을 써요. 그래서 에어라인즈와 에어라인, 에어포트와 에어라인 사이에 지금 many to many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즈에서 이런 내용이 지금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된 내용을 볼까요? 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자, 데모 에어포트 돼 있죠? 에어포트 있고 이전에 에어라인이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에 에어포트 에어라인 들어가 있고 이름은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들어가 있다고 구성돼 있죠. 그죠? 지금 이 공항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many to many니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내셔널 에어포트 인천공항이 소속된 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승객 지금 예약돼 있는 승객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주피터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공항엔 어떻게 됐나요? 공항은 has many 관계였잖아요. 다시 공항 들어서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has many passengers, has one national airport, many to many airlines입니다. 따라서 승객은 지금은 주피터 하나만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패신저가 추가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 has many airlines, many to many airlines.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취향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수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셔널 에어포트는 해즈원을 두고 있죠. 해즈원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나중에 코리아 에어포트 코퍼레이션 외에 다른 공항공사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가 해즈 매니, 해즈 원 그리고 매니 투 매니 관계로서 에어포트와 다른 스키마들 간의 관계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에어포트가 has many passengers를 가지고 있으면 패신저 입장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패신저 입장에서는 belong to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 패신저뿐만 아니라 또 에어포트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패신저 외에 뭐 다른 건 없나요? 에어라인은 many to many니까 그걸로 끝났고 many to many예요. 내셔널 에어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어포트가 has one national airport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national airport 입장에서는 belong to airport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스키마가 구성되고 이 스키마에 따라서 지금 national airport는 해당되는 national airport 스키마가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에어라인에 해당되는 change가 있고 그죠? change module, change function 있고 그다음에 passenger create passenger에서 passenger도 마찬가지 이렇게 change function을 가지고 있죠. migration입니다. airport도 migration 파일을 가지고 있죠. 근데 many to many에 해당되는 migration 파일은 없어요. migration 파일만 있고 스키마가 없어요. 그죠? migration 파일 many to many입니다. airport와 airline 사이는 many to many. 그죠? many to many의 경우는 migration 파일만 있고 스키마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패신저를 구성했었잖아요. 패신저에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